네, 안녕하세요. 밤을 걷는 선비에서 귀 역할을 맡은 이수혁입니다. 귀라는 인물은요, 이제 인간에게 상처를 받아서 절대 악이 된 인물이고요. 드라마에서 좀 긴장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, 인간과의 거리감에서 뭔가 이제 느끼고 상처를 받아서 하는 행동들 다음에 뭔가를 느끼고 다시 변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를 통해서 긴장도 해주셨으면 좋겠고, 밤을 걷는 선비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7월 8일 밤 10시 밤을 걷는 선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